자, 여러분 또 답답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니 윤석열 이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막 그런데 왜 지지율은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는요, 정치는요,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요, 양 진영이 확증 편향 증세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윤석열 지지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부족하고 실수하는 거는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도의력 이거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결집해요. 그래서 양 진영이 총력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은요, 육하원칙에 의한 실체가 나왔어도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지 대중 실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바로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장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이런 게 나와도요. 지지율이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식과의 싸움이. 실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과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인식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지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식과 호감도를 낮추는 것이 우리 쪽 지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이런 게 남았는데 왜 지지율이 안 떨어져? 아,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 그 이유는 바로 인식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체가 이렇게 나오고 말이야 개사과가 나왔는데 왜 지지율이 개폭락 안 하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식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후보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호감도를 높이는 것. 윤석열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것. 그게 지지자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왜 이렇지 미치겠네 답답하네 불 끌네 할 문제는 넘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선거 지지 운동을 해야 된다. 성렬이 형 사과나 먹고 그냥 사퇴해. 네티즌 반응이라며 기자가 댓글을 정리해 쓰는 기사가 가끔 있습니다. 박근혜보다 무식하고 이명박보다 욕심 많고 전두환보다 무대뽀. 저토록 무식해도 검찰총장 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이라는 기사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린 댓글들입니다. 1일 1만원을 넘어 이제 학생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윤석열에게 그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찬양 발언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을 조롱하는 저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받자 SNS에 돌잡이 사진을 올리고 지금도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조롱했습니다.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며 국민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국민을 개에 비유하며 사과나 먹고 떨어지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윤 후보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민에게 1배씩 사과 폭탄을 던진 용서할 수 없는 테러이고 양심과 상식은 개에게는 주라는 막가파식 망동인 것입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최악의 검찰총장을 넘어 이렇게 최악의 정치인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렇게까지 막 나가지 않았는데 윤 후보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씨가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성렬이 형 사과나 먹고 그냥 사퇴해.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하는 말마다 망언 윤하망, 또 망언 윤또망이란 별칭을 가진 윤석열다운 발언입니다. 아직도 호남에는 전두환의 총칼에 희생을 당해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가정집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모든 이의 귀가 썩을 것 같은 최악의 망언이었습니다. 망언 끝판왕 윤석열 후보,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살인마에게 표를 구걸하다니요. 혹시 천공 스승에게 받은 조언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표가 필요하다면 양잿물도 들이킬 기세입니다. 살인마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에서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확신범입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관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도 윤 후보는 그래도 전두환이 잘한 건 잘한 거 아니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끔찍한 적반하장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씨가 군 내부 사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 포갑 정치하는 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이용해 검찰 고발 사조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검찰이 다스린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인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5.18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고 해온 것이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윤석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 분명히 한마디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선거... 자, 됐습니다. 때... 나중에 네네네. 질의할 테니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어? 박재민 씨는 진술서, 사실 확인서, 공익 제보서 등 3종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어?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도무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네. 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무슨 종북몰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근무 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더군요.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게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페이스북에 사채업하고 렌트카에서 내가 돈 있게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이군요. 네. 자, 이 사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진 아닙니까? 똑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정치 공격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 지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